예, 형님들, 승칠입니다. 오늘은 이 참게, 참 맛있죠? 이 참게 키우는 법을,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이놈들은, 제가 초반에는 바닥재를 깔았단 말이에요. 에코호스. 야, 하루에 네다섯 마리씩 죽는겨. 한 4일 동안 20마리가 죽었어요. 근데 그냥 에코스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나무토막이랑 돌덩이만 넣어줬다? 하루에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. 한마디로 그냥 바닥재 없이 그냥 키우세요. 돌덩이도 넣지 마, 그냥. 그 흑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물고기들한테 넣는 거. 그딴 것도 필요 없어, 보니까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해야 돼? 돌덩이 안 넣는 게 훨씬 나아요. 물도 한 3, 4일? 예. 네. 먹이도 뭐 하루에 한 번씩 줄 필요는 없으니까. 대충 그렇게 주고 한 통에다가만 키우기는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대충 이런 원형 물통에다가도 키운단 말이에요. 긴장김치 할때 그런 통 있잖아요. 거기다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거 그거예요. 인조. 이거 인조인데 그냥 이거 넣어주면 돼.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안 보면 여기 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. 쉬어요. 잘 쉬어. 그래서 뭐 겁나 쉬운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, 이 녀석. 으악! 으악! 그럼 이만?